조금 지옥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도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장수의 얼굴인가요 이게? 네. 장수의 아들? 네. 개천에서 용난다? 뭐 이런 분위기죠. 시골에서 서울대학교를 가면 기대보다 무섭죠. 힘드네요. 그치? 네, 아, 힘들다. 이게 아마 제대로 하면 안 힘들 거야. 근데 우리 못하니까 막 힘을 막. 아침형 인간이 돼가지고.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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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얼른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아, 예. 가방을 잠깐. 일단은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아, 제 네, 인수님. 아, 감사합니다. 네. 입학식 때 못해가지고. 네. 아, 그러니까. 아, 예. 입학식이라고 뭐 좀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네. 이 정도면 충분한데요. 아, 그래요? 아, 일단 좀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장수에서 올라온 예. 이윤수라고 하고요. 지금은 예. 전라북도 서울 장학숙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 네. 아니 그 저 우리 그 윤수 학생은 윤 씨는 학교가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어이구야. 야. 아, 한 번에 그냥 가신 거죠 학교는? 네, 재수 안 하고. 야. 야. 고등학교 때 목표가 국립대 재수 안 하기였는데. 아, 딱 이렇네요. 딱 이렇죠. 사실은 여기서 약간 좀 겸손을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서울대 재수 하락인데. 아, 그렇지. 약간 아니, 약간 약간. 약간. 솔직히, 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아니야. 아니에요? 아, 진짜 아니야. 예. 진짜, 아, 진짜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요? 왜 국립대를? 예. 일단 아무래도 학비 좀 좀 저렴하고. 그렇고, 그다음에 뭐 사립대 가기는 좀 그래 가지고. 아. 네. 동생이 둘이나 더 있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첫째니까 또. 아, 그래서 좀 배려해 가지고 학비 부담을 좀. 조금 예. 학비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 그런 측면이 좀 많았죠. 야, 그래서 서울대학교 역사 교육학과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뭐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안 되고 과외 시킬 여력도 안 되고 하니까 근데 그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 스스로 혼자 철두철미하게 지시간표를 책상에 보면은 시간별로 체크가 돼 있더라고요. 뭐 몇 시에서 몇 시 무슨 과목, 몇 시에서 몇 시 무슨 과목 큰 칠판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동생 과외 시킨다고 사실은 그런 게 큰 칠판이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을 해줬는데 다른 친구들, 제 또래 친구들도 오빠가 이제 저 정도 이렇게 또래의 오빠가 있는데 험한 말이 오가더라고요. 약간 핏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막 이제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저는 그런 거 모르고 모르는 거 있으면 똑똑하니까 답도 잘해주고 되게 착한 오빠였어요. 네. 야, 근데 지금 우리 그 윤수학 씨하고 조금 얘기해봤지만 지금 혹시 집 댁에서 TV를 보시면은 아, 우리 그 제가 미리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학생들은 부모님을 같이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한마디 들어요. 왜냐면 그냥 공부를 잘하는 것도 그런데 이것보다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 씀씀이가 그렇잖아요.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부담을 드려드리고자.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게 진짜, 어? 아 근데 지금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제가 보통 등교를 8시 정도 하거든요. 8시. 하면은 6시에 끝나요, 학교 갈 때. 7시부터 야간 자율학습, 네, 10시까지. 하죠. 10시 반부터 12시까지도 기숙사 자습하고 컨디션 좋은 날은 1시까지 또 연장해서 공부하고.
주말에는 9시 잠시다. 그래서 중간에 한 타임 쉬었다가 12시까지 하고 네. 그다음에 밥 먹고 3시부터 시작할까요? 네. 3시부터 해서 6시까지 또 가고. 그다음에 또 밥 먹고 8시부터 해서 12시까지 하고. 아, 한 번만 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대를 가겠다. 그러니까 수긍이 되네. 수긍이 돼요. 이런 말 하면 좀 욕 많이 먹긴 한데 아, 해요. 많이 비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한 수준인데 그걸 이제 좀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느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 어떤 날은 너 공부 좀 그만해라. 너 이러다가 너 수능 날 가서 컨디션 안 좋아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도 단 한 번도 들었죠. 아니 혹시 그 좀 궁금한데 이게 살짝 괜찮으시면 가방 안에 뭐 혹시 아니 뭐 상관없는데 괜찮아요? 네 상관없는데 살짝만 그냥 뭐 보여줄 수 있는 것만 그냥 제가 요새 이제 전공하는 책이고 한국 고대사 이해와 국사 아. 뭐 얘 노트도 그냥 있고 야 일단 펼치자마자 너무 일목요연하게 깔끔하게 야 이거 저는 이게 책인 줄 알았어요 책 와 진짜 제 가장 비장의 공부 방법이죠 노트 이거 지금 대학교 입학하고 지금 공부한 거 아니, 이거 중에. 고등학교 때 했던 건데 제가 지금 공부하는 과목이 관련 있어가지고 참고 좀 하려고 제가 갖고 왔어요 집에서 이거 와 아 저 한 볼게요 진짜 저기서 낮은 신음이 사실 오늘 약간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질문이가 참 아니 혹시나 아니 평소에 이런 분을 아니, 보여주고 싶은 아니 가방을 좀 메우는 게 혹시나 네. 그건 아니고 중간에 텀이 나오면 제가 지금 좀 봐야겠다 예, 발표하고 토론하는 수업이 있거든요 내일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장수에 서울대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이거 붙죠? 이거 플랜카드 붙죠? 이거 붙었죠? 굉장히 제 입으로 말하기 그런데 좀 여러 개 붙긴 붙었어요. 아 그래요? 네, 여러 개 붙긴. 아 이게 뭐가 붙었습니까? 어떤 게? 일단 제가 성당을 다녀가지고 아 그래요? 성당 신부님이 축 이윤수 율리아노 서울대학교 합격. 율리아노. 네, 또 어디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빠 모임 같은데 네네. 아빠 친구들이 걸어주고 엄마 회사에서 또 걸어주고. 이야. 내가 보기에는 이제 장수의 유명한 게 장수 한우, 네? 장수 사과, 네. 그리고 윤수가 있네. 너무 조금 저 혹시 장수가 뭐라고요? 너무 창피한데 너무 띄어지면 아니 우리 장수만으로 나 윤수 알아요 해도 되는 거예요? 나 윤수 알아요 해도 되죠? 예? 네? 하셔도 되는데 아 그게 먹힐지 모르겠는데 예 네, 하여튼 저 윤수 네, 한다고 얘기할게 뭐 하셔도 돼요 그럼 할게요 네, 장수 가면 일단 윤수 씨 네. 얘기를 하자고 아 좋습니다 네. 아 정말 지금 저 장수를 가면 장수는 뭐가 좀 제일 좋습니까? 아, 1박 2일로 놀러 간다고 했을 때 뭘 하면 딱 좋아요? 아무래도 이제 나무랑 산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뭐 자전거 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에? 자전거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저 얘기 들어보니까 장수에서 공부만 해가지고 뭐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장수에 대해서 아니 저희가 아니 그래서 윤수군 원래 근데 장수의 네. 하이라이트는 겨울 아니면 추수할 때 9월 때 오히려 겨울이에요? 겨울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눈이 많이 안 오는데 예전에 눈이 많이 왔어요 강 내려가는 게 있잖아요 네. 내리막길이 거기에 눈이 많이 오니까 누가 눈썰매장 같이 만들어놨더라고요. 어 재밌겠다. 그 정도로 많이 와가지고 두 시간 동안 그 타고 놀고. 그러니까 겨울에 장수에 가서 네. 눈썰매를 두 시간 타라. 아 그리고 이제 지금 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 제가 뭐 윤수 네. 씨를 초대를 한다. 네. 그러면은 뭐 낮에는 오늘 한강 가서 우리 자전거 한번 타고 콩국수 한 그릇 먹고 끝나고 명동에 가서 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어떤 뭐 일정을 잡아준다면 아 루틴을 짜라 아 그렇죠 아 그렇지 아침에 일어나 산책 좀 하고 산책하고 장소에서 공기가 좋으니까 아 그렇지 그건 좋아 그건 너무 좋아 하고 좋죠 하고 그다음에 아 그거 있어요 승마장이 좀 있어 말 타는 거 그런 거 좋네 그 승마 체험 좀 하고 네, 점심 뭐 먹어요 점심은 맛집이 또 생각보다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 뭐 저 잘 아는 분식집도 있고 오리 좀 잘하는 분식 아니 거기 맛집 분식집 맞아 아 그래 거기서 맞아, 뭐 맞아. 먹어야 돼 거기서 뭐 먹어야 돼요 떡볶이를 시켜야 돼요 장수 가서 오케이 맛집 있구나 조세 아 장수에도 분식집 그 맛있는 데 점심은 간단해 저녁을 헤비하게 할 거예요 아 오케이 좋다 저녁 좋다 그, 저기 분식집에서 그 떡볶이하고 먹고 그다음에 장수에 또 영화관이 있어요 영화관
이게 이제 영화관? 자랑인데 이제 군 단위에 설치된 최초의 작은 영화관. 아, 이거 의미 있다. 최신 영화 다 개봉하죠? 네, 다 개봉하죠. 어, 예. 그다음에 이제 저녁 먹으러 이동. 뭐 먹어요? 저녁에는 소고기 먹어야죠. 아, 장수 소고기. 그죠. 소고기 먹어야죠. 자, 소고기 먹고 이제 뭐예요? 소고기 먹고 이제 저녁에 아 그거 지금 하는지 모르는데 물빛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 좋다. 야경. 좋지. 야경. 아, 야경 좋지. 야경 즐기고 아, 그다음 네. 뭐. 그렇게 하고? 해서 하루 일과 마무리하면 그 다음 날 이제 아 그 다음 날도 또 있어요. 그 다음 날 어떻게 했어요? 이제 올라가야지. 아, 올라가요? 아 윤수야 아, 나 하루 더 있게 생겼다. 윤수 너무 피곤해 지금. 네, 나 하루 더 있게 생겼다. 야 윤수 하냐. 얼굴 봐. 나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서울에서 네. 지금 노는 형들 올라와가지고 지금. 네. 아니 그 윤수 씨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 뭐 개강을 했지만 학교를 지금 가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요즘 어떻게 지내요? 요새 3월 16일 날 인터넷 강의 네. 저희 말로는 싸강이라고 하거든요. 싸강. 예. 어 싸강 그래서 깜짝 놀랐네요.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네. 이제 큰 화면 하나 있고 다 조그맣게 위에 있구나. 이게 조그맣게 다 볼 수가 있어가지고 아~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저렇게 재밌는 일도 있고 했는데 어떤 일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이건 흔한 일. 뒤에 막 카메라가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럼 뒤에 룸메이트가 있으면 돌아다니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고 아. 옷 입는 거 보이고 아. 가방 메는 거 보이고 아. 이건 흔한 일. 이건 흔한 일이에요? 네. 그다음에 뭐 이제 네. 교수님이 어이 자네 그 강아지 좀 내보내게 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들어와가지고 아 난입을 아 강아지가 난입을 해가지고 네. 네. 난입을 해가지고 싸감을 하다 보니까 에피소드가 또 다양하게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네요. 네. 예. 아니 혹시 뭐 서울에 와서 뭐 꼭 좀 하고 싶었다거나 뭐 좀 유명한데 막 이런데 좀 핫플레이스 막 이런데 좀 돌아다니면서 어디요? 저희가 방배역이라는 여기 네. 있거든요. 그 옆에 서초에 뭐 그 대법원도 있고 막 그런 맞아요, 맞아요. 거기 법원 있죠. 거기도 한번 가보고 그냥 재미 삼아서 그다음에 또 뭐 저기 서울대 입구역 아 저기 핫플레이스를 간다더니 법원을 왜 가요? 아니 거기는 왜 가? 거기는 아니고 거긴 핫플레이스 아니고 그 샤로스길이라고 있어요. 샤로스길이요. 아 샤로스길 알아. 서울대 앞에 샤로스길 알아요. 거기 가보고 아 괜찮아요. 공부벌레 그럼 앞으로 핫플레이스 어디 가볼 거예요? 그래 얘기를 해봐요. 뭐 궁금한 데가 있으면 네. 저 잘 모르겠는데 네. 뭐 홍대나 성수동 아니면 뭐 신촌 신촌도 유명하잖아요. 아, 네. 그런데도 가보고 아 그럼 제가 문제를 해볼게요. 요즘 친구들이 아는 장소인데 알고 계신지 연트럴파크라고 들어봤어요? 현트럴파크? 연트럴파크 뭘 것 같아요? 연트럴파크 뭔가 약간 합성어 같은데 어 그렇지 그렇지 연이 무슨 의미일까요? 연? 아니 촌놈한테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돼 아 왜 그런 걸 물어봐요? 아니 갑자기 제가 거기 연남동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가 센트럴파크처럼 이렇게 그렇게 돼 있다 그래가지고 연남동이구나. 아 근데 뭐 이제 서울 생활 뭐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하실 거니까 천천히 가보시면 돼요. 그래야죠 천천히. 그래요 그래요. 아니 그 저기 혹시 서울에 와서 뭐 좀 뭐 서울 얘기를 계속 하게 되지만 가장 좀 뭐 놀랐던 거 좀 신기했던 거 뭐가 있습니까? 오늘 뭐 공통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방배동에 걸어다니잖아요. 네. 길가에 이렇게 라인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네. 그리고 유료라고 써 있는 네. 거예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죠. 자동차 주차하는. 맞아. 좀 그게 돼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해를 못했죠. 왜냐면 시골 같은 경우는 갓길에 주차하고 빼달라고 하면 빼주고 하는데 여기는 돈 내고 그걸 쓰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우리는 유료 주차예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돈 내고 주차해? 서울에서는 웬만한 데 그냥 잠깐 주차했다가는 큰일 나죠. 연락처 안 적어놓고. 그렇죠. 네. 양해를 안 구하면. 네. 그게 좀 신기했어요. 저희가 깜짝 선물이 그렇습니다. 하나가 좀 있어요. 네. 네.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네. 우와. 뭘 것 같으세요? 야, 이게 참 그... 설마 직접 쓰신... 예. 나의 보물 아들 윤수에게 엄마가 얼마 만에 손편지를 쓰는 건지 모르겠구나. 장학숙 입소를 시켜놓고 내려오는 날은 오히려 무덤덤했는데 다음 날 아침 텅 빈 방을 보았을 때 뭔가 모를 허전함, 안쓰러움이 엄마의 가슴 한구석에 내려앉더구나. 엄마가 일 때문에 늘 바쁘다는 핑계로 해주지 못했던 일들만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어린이집 등하원도 초등학교 입학식 졸업식도 제 시간에 맞추어 가지도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윤수에겐 어땠을까. 롱패딩 유행할 때 누구는 어디 브랜드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은 그냥 뭐 별로 개의치를 안 했어요. 거기 뭐 브랜드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죠. 사실은 사주고 싶은데 마음은 네. 차라리 다른 아이들처럼 투정도 부리고 했다면 엄마가 덜 미안했을 텐데
언제나 속 깊은 아들이었지. 제가 이제 일 때문에 좀 늦거나 지쳐서 피곤함이 돼요. 정말 이제 집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저녁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려요. 제 몸은 피곤해서 누워있지만 세탁기 빨래 다 넣어가지고 그걸 또 건조대에 널어놓고 집 공부하면서 또 미안했죠. 저도 공부하기 힘들 텐데 바쁠 텐데 엄마 피곤하다고. 윤수야,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또 다른 시작이 너를 기다리고 있지만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새내기 대학생활 즐기면서 활기차게 시작하면 좋겠어. 환절기 감기 조심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많이 사랑해. 아들 화이팅. 옆에 계신 유산슬님께 안부 전해주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생 윤지가 사인받아 올 수 있냐고 하던데 아들 능력을 믿겠어. 예. 2020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멀리서 엄마가.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걸 받아가지고. 혹시 뭐 어머니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혹시 뭐 영상 편지? 예, 영상 편지. 엄마 아빠 편지 듣고 뭐 되게 뭐 안 챙겨줬다 뭐 하시는데 저는 아빠랑 엄마한테 받을 사랑 다 받은 것 같고 저는 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앞으로는 좀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으면 좋겠고 다 건강하시고 잘 지내고 계세요. 조만간 내려가겠습니다.